pH 9.5짜리로 지금 2차 검정점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녹아야 되잖아요. 네. 그쵸? 네. 원장님 어때요? 느낌이? 너무 윤기가 나면서 너무 부드럽고 신기해요. 신기해. 무슨 연합법? 미친 연합법. 자, 이름 너무 딱 어울려요. 네. 미친 연합법. 자, 5분 방치하겠습니다. 그냥 네. 잘해. 네. 다 바르게 봐서 남겨두세요. 네. 이거 써야 돼요. 네. 원장님 다 바르게. 자, 원장님 녹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결 만져보세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윤기 나는 건 완전 눈으로도 보이니까. 5분 시간 맞췄죠? 네, 네. 잠깐만 시계 바꿀게요. 끝에가 손상된 부위죠?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손상 전혀 안 늘어지고 됐어요. 늘어지고 이런 거. 더 힘이 힘이 생겨서 받긴 하네요. 그죠? 네, 더 힘이 생겼어요. 짠짠해, 짠짠해. 그죠? 완전 짠짠. 그냥 붙여대요. 빗질 안 하시고. 네. 그래서 5분만 두겠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pH 9.5라 그러면 녹아야 네. 된다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렇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요지가 이렇게 말고 이렇게 나 이거 동영상 찍었어야 되는데 내 거. 아니 선생님한테 다 지금 제가 찍으니까 네. 보내드릴게요. 네. 맨날 네. 보내주시다가 안 보내주셔요. 카트 너무 길어버리면 안 나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만 해서 자를게요. 네. 너무 길으면 안 나오니까. 안 넘어가. 선생님 네. 이거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예 지금 바로 보낼게요. 끝. 2차도 보내. 2차도. 우리 고객님 그. 시커월 폼을 원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모량이 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열펌에 필요한 디스커넥션으로 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커트를 진행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예, 펌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샴푸 그 아쿠아필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여기 굉장히 데미지가 손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S4.5하고 아쿠아필틴 A를 네, 손상이 많은 부분에 도포하고 있어요. 젖은 모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신 다음에 N과 아쿠아필틴 A를 모근에 이렇게 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자연 방치한 후에 2차 연합 들어가겠습니다. 네, 10분 연합 후에 로트를 풀어봤더니 네, 연화가 아직 덜 약간 덜 됐습니다. 그래서 N과 케라틴 파워와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신 다음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젤을 네, 화면젤을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네,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N과 케라틴 파워,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한 것을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윤기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건강 연화를 보셔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5분만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물을 담수로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15분 연화 후에 또 물에서 제3차 연화가 되겠죠. 트리플 연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빗질도 예쁘게 해주시고요. 자, 보시면 예, 모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이렇게 해서 연화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샴푸를 깨끗이 하신 다음에 자 폴리 1차 피카에 있는 폴리 L을 뿌리겠습니다.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케라틴 단백질을 골고루 분사해 주세요. 네, 골고루 네, 분사를 한 다음에 빗질을 네, 깨끗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깨끗이 하신 다음에 골고루 빗질이 됐겠죠. 그 다음에 네, 휠, 네, 프로틴 휠이라 그래서 수분 베이스예요. 수분 베이스 단백질을 또 수분 단백질을 다시 한번 네, 또 하겠습니다. 자, 머리가 손상이 되어 있는 모발 끝부분부터 하겠죠. 네, 깨끗하게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네, 다시 한번 또 빗질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빗질을 골고루 하신 다음에 자 저희는 피카는 샴푸실에서 클리닉을 전부 다 해요. 자 이번엔 네. 자 프로틴 마스크 네 마스크를 단백질을 다시 한번 또 도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샴푸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단백질 네, 복구로 네, 단백질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빗질도 골고루 하신 다음에 자, 케라틴 핫 오일 네, 케라틴 핫 오일을 네, 도포하겠습니다. 네, 흔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케라틴 핫 오일은 네, 케라틴 단백질하고 있어서 흔들어서 네, 케라틴 핫 오일을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백질 4개를 전부 다 하면 클리닉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고 나오셔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가볍게 헹궈주고 나오셔서 네, 와인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취파트입니다. 자취파트 C컬을 하기 위해서 일단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C컬이기 때문에 강화 이렇게 뭐 길게 할 필요는 없겠죠. 한 바퀴 반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카는 소품이 없어요.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주기 한번 하시면서 이제 예, 강한 컬을 위해서 예, 연예인 덮개를 돌려주시면 돼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가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가르시고, 한 바퀴, 두 바퀴. 그죠? 이 상태에서, 네. 한번 조금 두꺼우니까 한번 더 가르실게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는 거. 자, 계속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이 건조되어 있으면 코리를 분사를 하셔가지고요. 수분 한번 올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컬이에요. C컬이기 때문에 크게 강하게 이렇게 길게 놔둘 필요는 없고 한 바퀴 반 정도에서만 네,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분이 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주기. 자, 이 상태에서 네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두 바퀴. 네, 이 상태에서 한번 다리면서 날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분 한번 해주시고 네, 층에 있어서 살짝 벗어나지만 C컬이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하고 다시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 반 정도의 길이만 놔두시고요.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네, 그냥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자, 컬을 조금 더 C컬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 네, 와인딩 돌리겠습니다. 네, 아이롱만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자, 두 바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한 바퀴. 됐죠? 그리고 네. 이 상태에서 C컬이에요. C컬을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을 건조시켜 주시고요. 내 앞으로 건졌다 놓으세요. 자, 빼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피카는 이렇게 눈이 길어서 네, 빨리 끝나요. 네, 일반 아이롱으로 하시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봉이 길어서 금방 끝나요. 그냥 10개 정도의 와인딩만 하신다면 되겠습니다.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빗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다시 그 머리카락이 길라잡이를 해주니까 연예인 발길을 덮으시고 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뜨기.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발길을 덮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한번 바래주세요. 수분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요? 수분이 다 건조되게 펼쳐주세요. 최대한 공이 긴 면적을 이용하는 거겠죠.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우측 각도 뒤쪽으로 끝났습니다.
들어가신 거. 그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거든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저 끝을 드릴까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잡으시고, 색으로 덮을까요? 흑색으로 해서 어둡게. 자, 쭉 빼시면 돼요. 그러면 좌측 하나, 우측 하나가 네 개죠? 그래서 일곱, 여덟 개를 해서 여기 끝났습니다. 네, 지금 샴푸하고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컬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요. 또 매트 브라운으로 저희가 염색을 했습니다.